어디서나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어딜 가나 대화에 이끌려가는 사람도 있고요. 여러분들께서는 대화를 주도하시는 쪽이신가요? 아니면 이끌려가는 쪽이신가요? 뭐 여기서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. 근데 우리가 대화를 잘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진행병 걸린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 진행병 걸린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. 제가 잘 주도한다,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간다,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.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그 상대방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줍니다. 그래서 매우 자연스럽게, 매우 은은하게, 의식하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전 그런 분들이 진짜 대화의 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결국 우리 모든 마음에는 주인공 심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가장 중요해요. 이타적인 사람이어도 일단 내가 중요해요.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 주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끄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기술을 제가 다섯 가지 정도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. 어디 가서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잘 탑재하시고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언제든지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. 아니 뭐 당연한 거죠. 질문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인공 심리가 있다. 우리 모두 주인공이고 싶어한다 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화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,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질문을 참 잘합니다. 근데 이 질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본론적으로 막 들이박는 코뿔소 같은 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좀 부담될 수 있어요. 뭐든지 차츰차츰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천천히 알아가다가 그 사람한테 크게 반응을 이끌 수 있는, 크게 뭔가를 이끌 수 있는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은 지금부터 아, 내가 질문을 안 하고 살았구나, 이걸 자각하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보십시오. 원래 실수하면서 그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. 정답은 없으니까요. 자, 두 번째는 반응하기입니다. 좀 쉬운 용어로 말하면 리액션 하는 거죠. 아, 당연한 거예요.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시무룩한 상태로 보고 있으면 누가 할 말이 나겠어요. 그래서 대화의 주도권을 잘 이끄시는 분들 보면은 얼굴로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손짓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온몸으로 말해요 라고 하는 거죠.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들,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사람들이요. 아까 말했죠. 주인공 심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. 내 이야기를 이렇게 격하게 좋아해 주는데 싫어하지 않아요. 지금부터 온몸을 다해서 최대한 반응하는 겁니다. 안 해보신 분들은 온몸을 다 쓴다 해도 아무리 오버해도 오버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뭐 거울을 보고 연습해 보던가, 제일 좋은 건 휴대폰 촬영 같은 거 해보시면 진짜 와 최고거든요. 이런 식으로 내 지금 반응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칭찬하기입니다. 아, 너무 당연한 거예요. 근데 당연한데 안 해요. 안 하니까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. 우리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이요. 칭찬하기 당연히 주인공 심리에 적용이 돼요. 그죠?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? 근데 칭찬도 여러분 습관이고 능력이에요.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,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잘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의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보지 못할 구석들을 봐서 칭찬해주는 사람들,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칭찬을 하는 사람들, 그리고 흔한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사,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뭔가, 가치,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잘 엮어서 칭찬하는 사람들, 야, 이런 분들은 거의 뭐 강태공입니다. 사람 마음을 이제 낚아버리는 거죠. 이것 역시 연습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또 한번 자각하시고 내가 칭찬을 해왔었나? 아니면 내가 칭찬을 받기만 바랬었나? 생각해보세요. 거기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다고 봅니다. 네 번째는 헤아려주기입니다. 이 헤아려주기가 정말 중요한데요. 여러분, MBTI가 왜 이렇게 유행하게 되었을까요? 제 생각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. 저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나보다 잘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굉장한 신뢰감이 생기고 굉장히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같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리더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.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은 사람한테 우리는 미래를 맡기거나 현재의 문제를 맡기거나 과거를 치료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계속 헤아려주는 연습도 해야 돼요. 아, 그러면 너가 이런 마음이 아닐까?
너 생각엔 이렇겠다, 어떻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줘 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랬던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막 해결하지 않아도 그냥 나를 공감해주기만, 톡톡 이렇게 해주기만 해도 기분이 막 좋아지거든요. 문제가 해결되거든요. 그걸 이용하시는 겁니다. 상대방보다 내 마음을 더 해결해 줄 수 있게, 더 헤아려 줄 수 있게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리하기입니다.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감정 따라 이야기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하나씩 챕터마다 정리해주고, 아, 너가 말했던 것들이 이런 거겠다,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 맞지? 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라고 하면서 정리해주고 내 마음도 표현해주고 하면은 정말 좋아해요. 이것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요, 첫 번째는 내 이야기에 집중해주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당연히 주인공 심리가 반영이 되고요. 두 번째는 뇌 칼로리를 덜 씁니다.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뇌 칼로리를 과소비하는 것이거든요. 머리 쓰는 걸 싫어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고 있나 머리를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, 사람은 기본적으로요. 근데 이 사람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그냥 턱 이해한다. 얼마나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이것도 역시 능력입니다. 그래서 상대방들은 감정에 빠져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, 이성적으로 헤아리면서 보통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해주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. 아주 좋아할 겁니다. 이것도 역시 주인공 심리에 기반되죠. 자, 이렇게 다섯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뭐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, 알아봤습니다. 이것들은 다 제가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 기술들이고, 그리고 사람들한테 코칭을 해주면서 아주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보셨던 분들은 정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 상대의 마음을 얻어내야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, 상대의 마음을 얻어내야 무언가를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되게 괜찮은 팁이니까 여러분들 해보고 나서 좋은 후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시겠죠?